선생님. 짜자잔짠. 약 좀 주세요. 라라라라. 당신의 마음의 병까지 고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감나라 변나라 남미 해. 챙겨 드시는 약 있습니까? 약이라고 규정 짓긴 그렇고요. 예, 보이차, 유산균, 예, 그리고 할 거 다 하네. 비타민, 뭐 울금 종류. 뭘 와 이래 많이 먹어? 아니 그거 빼고 식사를 따로 합니까? 그렇죠. 보이차도 도움이 된다 해서 먹고 있고 또 그것도 살도 빠진다 그래가 좀 먹었는데 많이 드셨다면서요? 식욕이 더 땡기네요. 나는. 저도 사실은 이제는 영양제 없이는 못 사는 차에 항상 상비되어 있는 비타민C 그리고 마그네슘 네. 그리고 기억력 때문에 오메가3 아하. 유산균 예. 요 정도는 먹고 있죠. 이건 뭐 기본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걸 약이라고 규정하긴 그렇고 예. 그냥 뭐 먹는 뭐 친구 같은 간식?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전부리 예, 그렇죠. 아, 그래도 이게 챙겨 먹는 것도 일이다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챙겨 먹으라고 해도 안 먹는 사람보다는 이왕 사놓은 거 먹여놨고 뭐 술 드시거나 담배 피우시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영양제나 이런 걸 섭취하시는 게 좋은데 그렇죠. 이게 과해지면 모든 식구들이 힘들 수 있다는 네네네. 거 오늘 이 얘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어머님 욕을 하더니만 아버님 쪽으로 가겠습니다. 부모님 얘기하기가 네. 참 쉽네요. 예. 저희 아버지는요 건강 프로그램을 너무 챙겨보십니다. 문제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는 전조 증상을 보고요. 내다 지금 내 몸 상태하고 떠든겨라 내다 그렇죠. 내다 이럴 때가 참 많으세요. 솔직히 속이 울렁거리거나 변비가 있거나 두통이나 불면증 이런 거는 누구나 가끔 겪는 그런 증상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아버지는 항상 격정적으로 반응하시면서 매번 병원에 가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귀찮으시기 그렇죠. 두통이 오면 MRI부터 예? 잠깐만 두통이 오는데 예. MRI요? 속이 안 좋으면 내시경부터 의사가 권하지도 않는 검사를 자꾸만 하세요. 이게 봄이 들어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죠? 이런 염려증 때문인지 지금까지는 아주 건강하신데 건강 염려증이 강박관념처럼 굳어질까봐 저는 무섭습니다. 아, 너무 챙겨 드시니까. 그렇죠.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건강 염려증이 아버지 건강 비결이실 수 있습니다. 네.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긴 하죠. 건강하게 지내시는 게 자식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감사한 거죠. 그렇죠. 내가 내주려고 했더라. 전부 다 뭐 너희들 때문에 아픈데 다 보인대. 요즘 그런 광고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부모는 아프면 자식한테 숨기고 자식은 아프면 부모한테 돌아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 슬프다. 네, 나중에 짐이 될까봐 그러시는 거니 건강하실 때 잘 챙겨드리세요. 아, 오늘 댓글은 좀 훈훈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건강염려증 누군가에겐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다는 네, 거. 네.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드시는 게 있는 거 보니까 조금 있으신 편인 것 같아요. 염려증이.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봐도 안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뭐 어디 가요? 아이 몸살이다. 호박장구이다. 덩치만 크다나 해갖고 이런 게 많이 들으니까. 호박장구는 저도 그 촬영 때 들었는데 덩치는 큰데 물은 그런 호박장구 합디다. 호박장구이다 이런 게. 아니 되게 단단하신데 왜 물어? 아니 굉장히 물러요. 많이 아프고 늘 피곤해 그러다 보니까. 맞아. 예.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들이 피곤해지기 시작하면 그건 건강염려증이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렇죠. 느끼면 그건 건강염려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 사연도 이제 그런 거니까요. 2016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강염려증 진단을 받은 사람이 3,800명. 네, 진단 받은 사람만. 이것도 병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소한 신체적 증세를 심각한 질병으로 확신해서 두려워하는 증상. 예. 사실 제 주위에도 엄청 많습니다. 죽는 건 아닐까. 잘못되는 건 아닐까. 나 이거 왠지... 종양이 있는 거 아닐까? 그렇죠, 그렇죠. 뭐가 잡히면 그거부터 생각을 네네, 하는 네네, 거예요. 네네. 병원 가기 전에 이미 진단을 내리는 분들. 문제는 건강 염려증을 키우는 게 바로 TV와 인터넷.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매체다라는 거. 이것도 문제입니다. 아프시면 주변에 일단 물어보겠죠. 그리고 힘드시면 인터넷 뒤져보는데 그게 이제 과병을 더 키우는 경우. 맞아요. 잠깐인데도 엄청 큰 병처럼 나오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간지러워서 이렇게 봤는데 피부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찾아보면은 네네. 당장 내일 죽을 병이야. 맞습니다. 이러면서 밤새 더 고민하는 거예요. 거의 암 진단 쪽으로 많이 가죠. 근데 막상 가보면 안 씻어서 그런 거라고. 그렇죠. 이런 아주 간단한 진단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한 3년 전에 그때 이제 혈변 한 며칠 계속 봐가지고. 어머, 얼마나 놀래. 이런 식의 반응. 저도 놀랐지만 주변에서 100% 암이다. 일단 그거 있으면 큰일 났다. 대장에 문제가 생겼다고 된 거죠. 그래서 병원 뛰어갔더니만 그분도 큰일 났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당장 내일 예약하자. 식구들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렇죠. 우리 집사람도 많이 놀랐었고 이러다 이제 그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그때는 많이 아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예약을 하고 했는데 마치고 나니까 그 선생님이 놀랐습니다. 왜요? 하니까 용종이나 이런 건 있는 줄 알았다면 그게 하나도 없네요. 하더라고. 깨끗하게. 왜 그럼 왜 피가 나나요? 피지. 결론은. 그렇죠.
한 번 더 오긴 오라 하더라고. 다행입니다. 적당히 모여. 나도 힘들어요, 밀어내려면. 발이 좁은가 봐. 발이 좁은가 아니라 위에서 너무 밀어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천만 다행입니다. 네네. 그 정도가. 병을 키우는 것보다는 한 번씩 정을 받는 것도 그럼요.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 건강염증이 조금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이 대표적이죠. 맞아요. 예전에 뭐 이휘재 씨로 국민 MC로 만들었던 네. 비타민. 그렇죠. KBS 프로그램이죠. 이제 생로병사 비밀. 올해 했던 프로그램 중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뭐 이런 건 굉장히 많이 보는 프로그램. 뭐 종편 같은 경우에도 몸신, 네. 뭐 황금알 여러 가지 전부 하여튼 건강에 의사 선생님들이 방송인이 설명서, 됐잖아요. 청기누설 이런 것처럼. 다 보나 봐. 아니 그 타임 때 저도 관심 있어서 보긴 보는데 다 보진 않지만 그렇게 보다가 홈쇼핑 채널 딱 틀면 딱 또 나오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편성 전략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잖아요. 예. 바로 지갑이 열리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안티에이징. 네, 여자들. 미백. 네. 난리 납니다. 이건 네. 뭐 당장 뭐 내가 이나영 얼굴이 되고 막 김태희 얼굴이 될 것 그렇죠, 같은 그렇죠. 그런 말도 안 되는 느낌. 고단 착각이죠. 남성들은 여기 다 꽂혀요. 정기적 증진. 먹으면 진짜 힘이 좋아집니까? 아니, 먹으니까 뭐 어떤 아저씨가 이런 먹으니까 뭐 그게 됐다더라 그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또 먹으면 이상해 나는 같은 제품을 먹는데도 왜 여자분들은 위로 가고 남자분들은 다른 쪽 기관으로 가는지는 나 의문이긴 해요. 건강식품이 지금 유행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견과류를 많이 얘기하는데 예. 브라질 너트 4인치. 다 아시죠? 너무 이름을 정확하게 네. 외우시네요. 왜냐하면 저도 먹고 있으니까. 아 이게 있었네요. 안방에 있는 아몬드만 먹다가. 요걸 약간 바꿨습니다. 왜냐면 요게 아몬드보다 함유량이 더 높아요. 이것도 계속 먹으면 되게 살찌잖아요. 살찝니다. 예. 예. 코케이도 풀을 먹으면 살찌듯이. 제가 말씀드렸죠. 많이 먹으면 찌게 되죠.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예, 그렇습니다. 뭐에 좀 혹하시는 편이세요? 주로 이제 빠지는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게 되고. 많이 샀어요. 예, 4인치 브라질 너트도 그렇게 시작한 거고. 아몬드도 마찬가지고. 성분이 있다 해놓고 2%. 네. 좋다 하는 네. 1%. 네. 이러니까. 나중에는 식약청 통과 못한 약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열받나 안 받나? 예, 알면서도 먹으면 효과가 있다. 뭐 그 효과를 봤다. 이렇게 하면 또 기억 속에 떼치면서 가는 게 많죠. 그러니까 이게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고 나면 더 아프거든요. 더 건강이 안 좋아지는 기라 예. 이런 염려증이 생기지. 그러면 다른 걸로도 바꾸더라고. 아 열받네 예.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건강 염려증 걸릴 수밖에 없어. 네네. 왜냐하면 여자들이 늘 한 달에 한번 사용해야 되는 생리대부터 시작해서 내가 누워 있는 침대가 라돈이 검출되고. 맞아요. 너무 심해요. 그만큼 건강에 염려되는 사회로 가는 거죠. 유해 환경도 많고 그런 걸로도 먹어야 좀 나아지는 것 같고. 아니 운동만 하더라도 네. 밖에 나가서 운동하려 그래도 오늘 공기가 안 좋으니까 가려면 다 장구를 갖고 가야 돼. 핑계다 핑계. 아니 예를 들어 좋은 날도 아니야. 있잖아. 꼭 이래서 하더라고 내가 뭔 말하면은 니네 핑계다. 안에서 뛰라. 뛰는 게 싫어. 안 돼. 못 뛰는데 뭐. 아, 언제 뛰고 안 뛰어봤어요? 참 날카로운 내신이니? 언제 뛰었노? 마지막 뛴 게 언제? 석 달 전? 제법 얼마 안 됐네. 많이 안 뛰지. 급해서 뛴 거니까. 늦었구나. 늦었다. 늦었어. 방송 늦었네. 그러니까요. 네 건강염려증을 이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일단은 본인이 건강을 평소에 뭐 운동을 하든지 잘 지켜줘야 되는데 운동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 운동도 안 하고 자꾸 약으로 해결하는 맞아요. 경향이 있더라고요. 운동을 싫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병원을 쇼핑하듯이 네. 예를 들어 월화수목금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토요일에 하루 종일 병원 투어를 네. 하시는 거예요. 거의 병원 가시면 합의를 보는 분들 계세요. 가셔가지고 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그 약 빼주시고요. 이 약을 충가해 주시고 일주일씩인데 11주 주세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조금 먹어도 낫는다고 하는데 선생님 아닙니다. 네네. 내가 볼 때는 요거 한 달 정도는 그렇죠, 먹어줘야 그렇죠. 됩니다 예. 하고 어느 대학 나오셨죠? 선생님의 어떤 그 경력을 보고 네, 내가 여기 안 올라갔는데 하면서 잘 모르시나 본데 어디 어느 대학을 나온 의사는 이걸 잘 합니다 하면서 그 약을 처방받아 분도 계세요. 너무 무서워. 그렇죠, 그렇죠. 너무 거의 죽은 의사급이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또 그 어떤 사람들은 가서 병원에서 분명히 이런 처방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를 믿지 못해서 두 번, 세 번 간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건강염려증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김치와 건강염려증이 한국인을 장수하게 만들어요라는 네. 기사가 났다는데요. 역설적인 얘기네요, 그죠? 와. 한국인도 워낙 이제 뭐 그걸 통해서 병원을 많이 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장수하게 만드는 요인이다라고 역설적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니 충격적인 거 있는데 이것 좀 알려주세요. 예. 대기의 천사 나이팅게일이 건강염려증 환자였다는. 이게 지금도 이게 처음 듣는 얘긴데요. 예. 1856년 36세 나이로 크림 전쟁 때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심장병에 걸려서 돌연사할까 봐 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고요. 세상에. 하지만 그로부터 54년을 더 살아서 90세까지 장수하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 활력천국이라는 MBC 경남에서 프로그램 할 때 한 네. 할머니를 창녕에서 만났는데 108살 할머니셨어요. 108세? 할머니가 장수하셨던 비결을 저희가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는 남의 얘기 안 듣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시는 것도 건강의 비결이 될 수 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 스트레스 안 받는 거 이거 네네네. 정말 중요합니다. 쉽지가 않잖아요. 저희 신랑이 그렇게 자주 아파요. 예. 이유는 모르겠어요. 전 안 아프거든요. 아프게 하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나 하나도 저 아플 게 뭐가 있노 지금? 나도 아픕니다. 내 전체만으로? 그 건강염려증이 있으신 분들 뭐 어쩔 네. 수는 없는데 네. 이런 행동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아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본인 몸부터 걱정하는 분들. 예를 들면 아내가 지금 오늘 체했어요. 네. 잘못된 걸 먹어가지고 이러다 그거 내 영양제 못 받나? 그 맨날 먹던 게 안 보이네 이거 예. 어디갔노? 이런 아버님들 자기가 급하다고 저희 아버지 많이 본 장면 또 나오시네. 본인이 잘못된 신념들을 계속 가족에게 강요하는 거. 야야 이거 모아야 된다. 이거 모아봐라. 에헤이 이거 모아야 낫는다니까. 그렇지. 이거 먹지 마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라. 네. 사과 같은 경우에 아침에는 뭐 황금사과 뭐 이런 얘기처럼 예. 아침엔 괜찮은데 저녁에는 뭐 산이 많이 나올 것이겠지만 아예 먹지 말라고. 아... 사과를 드는 것 자체도 독사과로 보는 것처럼. 찍으려고 그러나? 내 찍으려고 깎는가 봐. 백설공주 바라보듯이 하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아,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 자연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자연처럼 사셔야 되는 게 맞지 예, 않을까? 예, 혼자 사시는 게. 예.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병이 옹이, 별명이 옹이에요. 옹. 그 친구가 정말 항생제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은 그만 가라. 건강이 엄청 심해요. 안 좋은데? 엄청 심해요. 그만 가라 이렇게 하면. 난 항생제를 많이 먹어. 썩도 안 할게다 나중에. 이런 얘기할 정도로 예, 예. 자기도 알아요. 예. 근데 못 고치는 거 이게 병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강염증이 너무 심해지면 병이라는 걸 네.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는 건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우리 아버님, 식구들이 좀 어떻게 격려하면 좋을까요? 아니 아버님 이거 고칠 수 없지 않겠어요? 이렇게 계속 자기 또 생각대로 가실 건데 오히려 그 나는 그 음식을 못 드시게 하고 약품 같은 걸 네. 약품도 많이 먹으면 안 좋으니까 네. 같이 식구들이랑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 여러 좋아요.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그럼요. 가족분들도 아버지 이렇게 하지 뭐 차라리 운동하세요 그런데 운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신 것 같은데 예. 그럴 바에는 서로 절충을 찾자면 제 방법은 보험을 여러 개를 말아 그리고 아버님 가시는 거는 만류하지 말아라. 본인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건 아니죠? 너무 이쪽으로 하시니까. 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그래요. 어쨌든 건강염려증이 계속되면 상대가 힘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상대를 힘들게 하면 이미 나도 건강염려증을 갖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신다면 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지만 병을 묵혀두는 것만큼은 하지 말자. 맞습니다. 병을 너무 일부러 알려고도 하지 말고 네. 묵혀두는 것만큼은 하지 말자는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다음 주도 저희 건강하게 만날 수 있겠죠? 네, 네. 다음 주까지는 안 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런 고민을 건강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저희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뼛속 깊은 것까지 침투하고 싶은 저희 남미 팰 다음 주에 만나요. 저희는 남미 팰.